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이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공식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비트겟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면서 회원 가입할 때 제가 코드를 하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 코드로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거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유용한 매매법 또한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혜택들을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모바일 기준이라서 PC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창으로 넘어오셔서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거 선택해 주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휴대폰 번호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최소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 주시고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특수문자 숫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완료하신 다음에 체크박스 3개 체크해 주시고 애플로코드 확인해 주시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주시면 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클릭 투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는 인증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접속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이제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인증해 주시고 컨펌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비트겟 프로필로 들어가서 베리파이 버튼 눌러서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코리아 확인해 주시고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퍼스트네임은 이름, 라스트네임은 성을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름까지 입력 완료하시고 허용하게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해주세요.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을 찍고 업로드 해주시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고 셀카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네이블 카메라를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완료가 되고요. KYC 인증 끝났으니까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트겟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접속해주신 다음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이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을 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을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비트겟,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어서 숫자 6자리가 나오면 이 숫자를 비트겟 어플로 들어가서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 과정은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비트겟으로 자금을 송금해 줘야 하는데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비트겟으로 자금을 송금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트론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을 입금하기 위해 비트겟 지갑 주소를 알아야 해서 우측 상단에 Add Fund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색창에는 TRX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QR코드 밑에 있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 두 개 겹쳐 있는 부분 눌러주셔서 복사해 주시고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로 돌아오신 다음에 상단 검색창에 트론이나 TRX를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입금할 수량과 금액만큼의 트론을 매수를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입출금을 눌러주시면 트론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하기 버튼 눌러서 출금 수량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수량을 입력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안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해 업비트에 원화를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복사했던 비트겟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밑에 동의합니다 체크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톡 지갑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해 있을 거고요.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해 주시고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겟을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 트론을 기본 통화인 테더로 바꿔주셔야 하는데 화면 하단에 있는 버튼들 중에 트레이드를 눌러서 좌측 상단에 스팟으로 들어가시면 현물 거래창으로 오게 되는데요. 비트겟은 현물과 선물 두 가지의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스팟은 현물 거래를 위한 페이지를 의미를 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식처럼 사고팔기만 하실 분들은 여기서 매매를 진행해주세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주시면 여러 종류의 코인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트론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TRX 검색을 해주시고 TRX USDT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발에 바로 아래에 버이와 셀이 보이실 텐데 저희는 팔아야 하기 때문에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리밋과 마켓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한 다음에 코인을 판매하는 것이고 마켓은 지금 시장가에 딜레이 없이 바로 파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마켓을 눌러서 밑에 있는 원 모양을 우측으로 최대로 당긴 다음에 셀 TRX 버튼을 누르면 트론이 테더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물 거래를 통해 트론을 테더로 바꿔주었다면 본격적인 선물 거래를 위해서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어야 하는데 하단에 보이는 퓨처를 눌러주시고요.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포지션 진입 버튼 위쪽에 있는 Available 우측에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세요. 이 화면에서 From Spot에서 to USDT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테더로 설정해주시고 우측에 All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Confirm 버튼 눌러서 하단에 있는 Confirm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되게 됩니다. 선물 계좌에 있는 돈을 현물 계좌로 옮기고 싶으면 반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현물 계좌에서 선물 계좌로 테더로 옮기셨다면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도 진행하실 수가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레버리지도 활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을 잡기 전 마진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시장가와 지정가 매매, 롱과 숏 포지션 차이 등은 차트를 설정하고 나서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우측 상단에 캔들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도 있고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이 코인 말고도 다른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간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차트 하단에는 보조 지표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MFB 강좌에선 많은 보조 지표가 쓰이니까 필요에 따라 보조 지표를 추가해 주세요. 저는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MA만 추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연필 모양은 추세선 민자로 패턴을 그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선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다른 것들은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좌측 상단에 선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트렌드 라인 설정을 해주시고 고점과 고점 혹은 저점을 연결을 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고 선을 누르신 다음에 이동시키실 수도 있고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지션 잡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우측 상단에 X 눌러주시고 하단에 트레이드 눌러서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코인 이름 아래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티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이고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을 활용한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정리 마진인데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고 기존의 투자금 외에 자금은 지장이 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어려우시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진 모드 우측에는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높은 고배열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매우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현물 거래와 마찬가지로 리밋과 마켓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시장가로 설정을 하고 포지션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원으로 비중을 설정해 주시고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 진입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롱 포지션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가장 우측에 있는 가격은 청산 가격인데 이 가격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니까 이것을 방지하고자 손절가를 세팅해서 직접 주문을 취소하지 않아도 해당 가격이 오면 자동으로 포지션이 취소되게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세 가지 버튼 중에 가장 좌측에 TPS를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 라인이고 하단에는 손절 라인입니다.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지만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해주셔도 무방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클로즈 버튼 눌러주시면 마켓 프라이스 눌러서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도 있고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포지션 종료해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종료를 위해서 시장가로 설정을 하고 비중 100% 설정한 다음에 포지션 종료해볼게요. 비트겟에서 선물 거래는 이와 똑같이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카피 눌러주시고 선물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를 팔로우할 거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퓨처 눌러주시면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무 트레이더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 우측에 스탯 눌러주시면 이 사람이 올리고 있는 수익률이나 수익금액, 승률 등 여러가지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오더 눌러서 커렌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드를 의미를 하고 좌측에 히스토리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퓨처 트레이딩 페어 눌러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어드밴스드 우측에 있는 동그라미를 눌러주시면 추가적인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각 코인마다 세팅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픽스드 밑에 금액 입력하는 곳에는 한 거래에 진입을 할 때 얼마까지 진입을 할 것인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10을 입력하게 되면
1년 한 거래에 진입할 때 10달러씩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밑에 있는 레버리지 클릭을 해보시면 세 가지의 세팅 값이 나오는데요. 퓨처 세팅은 저희가 선물 거래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레버리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스페시파이 레버리지는 이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할 때 사용할 레버리지를 설정하시는 것이고, 카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거래를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눌러보시면 스탑로스와 테이크 프로핏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맥스분의 자신의 자산 중에 얼마까지 투자를 하시고 할지 정해주시고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완료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카피가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65일 동안 2%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 1년 뒤에는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카피 트레이딩은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이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좋은 수익률을 내고 승률이 좋은 트레이더만 팔로우를 하게 된다면 이보다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렸고, 이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다 보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진행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